네, 천에서 어제 34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 확진 환자의 가족 3명과 직장 동료까지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중심에 있는 어제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어서 또 다른 감염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의 코로나19 7번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 개인 병원에 들렀다가 증상이 계속되면서 8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7번 확진자의 가족 3명과 같은 직장에 있었던 1명을 포함해 4명이 오늘도 확진자로 드러났습니다. 7번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비슷한 시기에 증상이 나타났던 8, 9, 10번 확진자 중에서 전파자가 나온 건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현재 확진자를 대상으로 휴대폰과 CCTV 추적 등으로 전파자 경로와 접촉자 동선 파악에 나서는 한편 방문지에 대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 파악을 위해서 확진 환자가 갔던 동선을 따라서 CCTV 등을 확인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접촉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업소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실시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 현재 5명의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은 64명. 이 가운데 38명을 검사한 결과 6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거나 검체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음성으로 나왔지만 다시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1차 접촉자는 자가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예천군의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은 안동 예천 선거구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영동 후보와 무소속 권태기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8번과 9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나왔지만 김영동 후보 측은 해당 운동원이 음성으로 나와 유세를 제기했고 권태기 후보 측은 운동원을 검사 의뢰하고 오늘 하루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검체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 잠잠하던 예천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